부려먹는. 아무튼 네, 절친 노트 코너 그랬구나 코너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그랬구나. 이게 뭐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못해. 왜냐하면 일단 저희는 기억을 그렇게 아주 상세히 잘하진 않아요. 근데 이게 또 뭐 얘기하다 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속마음 토크 시원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법칙이 있다고 하네요. 뭐 절대 눈을 피하지 말 것, 둘 손을 잡고 얘기할 것, 셋 절대 욱하지 말 것. 야, 세 번째 절대 욱하지 말 것은 저한테 조금 불리합니다. 네.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지는 거고요. 먼저 말을 못해도 지는 겁니다. 자, 진 사람 벌칙 있다고 하고요. 방송 후에 얼굴 몰아주기 셀카 한다고 합니다. 뭐 여기 왜 이렇게 착해? 벌칙이. 그 뭐 하고 싶은데 벌칙? 오, 이렇게 마일드해요. 이거 막 해도 되는 거잖아. 벌칙 뭐 하고 싶은데? 벌칙이요? 뭐 상의 노출하기 시켰어요? 상의 탈의? 안 돼요. 너무 세요? 제가 네. 또 그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요. 네,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. 이거는 르메르로 안 끝나요, 복근은. 에르메스로 가는데요? 에르메스로. 이거는 르메르로 안 되고 복근은 네. 에르메스로. 아무튼 뭐 얼굴 몰아주기 벌칙이고요. 만약 중간에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. 네. 자, 아니 근데 이거 그랬구나. 이거 뭐 한마디씩 그랬구나. 뭐 손을 잡고 해볼까요? 네. 네. 먼저 질문하세요. 제가 먼저 할까요? 네. 잠깐만. 시작. 시작. 이 나이에도 이러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. 이러고 있네. 고맙다. 그랬구나.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절대 친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잡고 두 눈을 마주 보고 있네. 그랬구나. 사실 네가 한 6년 전인가? 그때 녹음실에서 나 때렸을 때 진짜 아팠어. 다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. 그랬구나. 나는 한 군대 가기 전이었으니까 3년 전이었나? 그때 너가 갑자기 연습실에서 막 나한테 XX 하면서 뭐라고 했던 그게 마음이 아팠어. 그랬구나. 이렇게 헛소리만 하다가는 이 게임이 안 끝나겠구나. 그랬구나. 아유, 무슨 부로 하겠어, 그래. 무슨 부. 아야, 갑자기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너 때문에 라미 두 개나 했다, 야, 나. 아, 진짜. 저는 그 당시 전체 한 8주 나왔고요. 사실 뭐, 이거 좀. 우리 그래. 뭐 없어. 우리는 그냥 그때 싸우고 그때 풀고. 아, 근데 제가 그건 있어요. 진짜 내가 핸드폰을 얼마 전에 사진을 쭉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. 내 핸드폰에 너 사진이 진짜 많다? 내 핸드폰 이 사진이 진짜 꽤 많아. 근데 다 취해 있어. 너무 취해 있고 도저히 어디 올릴 수도 없고 동영상도 너가 제일 많아. 너무 취해 있어. 나 이걸 진짜 뭐 어디 올리고 싶은데 참 올리지 못하니까 좀 아쉽긴 한데 와 얼마나 취해 있냐면 혀가 일단 다 꼬이고 기억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거는 막 발길질 하는 것도 있어. 허공에 갑자기. 야 김홍아 너 왜 그래 이러면 몰라 이지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. 아니 왜냐하면 해외 투어 때 제일 재밌었던 거는 공연 끝나고 술 먹는 거야. 그치 술 한잔 해야지. 우리끼리 술 먹는데 꼭 근데 진짜 매번 억울한 게 나만 기억이 없어.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재밌었을까. 저는 솔직히 너무 재밌었는데 그 마지막 이제 막잔을 할 땐 좀 힘들었습니다. 자꾸 분명히 취했는데 한 잔 더 먹재. 야 김엄마 그냥 자자 빨리 내일 그 재미로 살았지. 그지 그 재미로 살다가 다음날 아침에 공항을 가야 되는데 입고 갈 옷까지 다 그 캐리어에 넣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아무거나 옷 좀 빌려달라고 아무거나 옷 빌려가지고 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너무 웃기네. 네, 갑자기 이게 피디님 뭐예요? 뭐 하려나 보네. 이게 뭔데? 몰라. 갑자기 뭐 하고 가면 뭔가 한다는 거야. 아무튼 네, 뭐 벌칙은 차근차근히 뭐 생각해 보겠고요. 자 다음은요 저희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.
구이즈의 베스트 초이스. 네.